이렇게 씹는 수 있도록 화분 하나에 아지트 세 아이와 조이 두 아이를 추첨을 통해서 감사 나눔 이벤트를 할 생각입니다. 조이 두 개, 아지텍 세 개, 그리고 화분 하나씩 해서 앞으로 이벤트가 완성될 때까지 이 화분에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는지 그때그때 변화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벤트 공고는 아니고 뭐 이렇게 이벤트를 할 예정이라는 거죠. 아직 2000분이 안 됐습니다. 2000분 되는 그날 스타트해서 감사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비의 다육 정원입니다. 오늘도 힐링닷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는, 와, 엄청 화려한데요? 닥스 핑크입니다. 아이가 핑크색으로 물든다는 얘기겠죠? 닥스 핑크. 자, 와, 화려한 푸이릴. 와, 핑크가 아닌데요? 이건 유혹적인 레드 빛인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에 핑크도 보이긴 해요. 아, 너무 아름답죠. 아, 여기 막 자라나는 생동감 넘치는 초록색과 화려하게 프릴이 들어가 있는 입장이 조화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닥스 핑크입니다. 사이즈 재볼게요. 20cm 정도 되네요. 자, 이 프릴을 가진 아이는 그러면 이렇게 프릴이 없다가 묵으면 묵을수록 이렇게 프릴이 생겨요. 그래서 이 아이는 좀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자, 20cm에 육박하는 엄청 큰 얼큰이 닥스 핑크입니다. 아, 너무 아름다워요. 닥스 핑크 10,000원입니다. 이렇게 얼큰이들은 좀 롱화분에 심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야 균형이 맞췄죠. 롱화분에 심어서 다육정원의 가장 칙칙한 부분에 놓으면 그곳에 등불이 되어줄 겁니다. 너무 아름답죠? 닥스 핑크입니다. 아, 이뻐요. 10,000원입니다. 지금 봄이 와서 산으로 들러 꽃 구경 다니시는데요. 이 노란 장미, 이보다 더 이쁜 노란 장미 보셨나요? 매직진 골드 14,000원입니다. 저도 이 아이 품었는데요. 볼 때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정말 볼 때마다, 아, 너무 잘했다. 나를 칭찬해주게 하는 매직진 골드 14,000원입니다. 바이솔 나왔어요. 주얼리 바이솔인데요. 주얼리 바이솔. 주얼리는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보석입니다. 자, 이 아이가 왜 보석일까요? 이 아이를 이대로 여러분의 머플러에 핀을 꽂으면 보석같이 않을까요? 요렇게 생긴 요런 모습에 여러분 브로치 갖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얼리 바이솔인 것 같아요. 바이솔들은 뭉쳐서 군생으로 자라는데요. 그 중앙에 요런 아이가 하나 딱 있으면 바이솔들의 여왕 같은 느낌이 들겠죠? 주얼리 바이솔 입니다. 2,000원이에요. 바이솔도 자구를 굉장히 많이 달아요. 이 아이를 가져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요 밑에서 뱅글 돌아가면서 자구를 따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바이솔, 주얼리 바이솔 2,000원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항아리가 깨져서 뚜껑만 남아 있다면 그 뚜껑에다 바이솔 심어 주세요. 그럼 정말 그 운치가 정말 대단합니다. 밴바디스입니다. 군생 밴바디스. 자, 밴바디스가 묵으면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그 사진 보시고 밴바디스가 품고 싶지 않다고 하신다면 아니 되옵니다. 밴바디스 7,000원이에요. 삼두군생입니다. 요즘 국민이들이 군생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군생이 보일 때 구입하셔야 돼요. 자, 밴바디스 7,000원이에요. 사두군생입니다.
농장에서 군생 만들기 어려우니까 자꾸 군생을 안 만드신대요. 그 군생의 매력이 있잖아요. 그 합식과 군생 매력이 다르거든요. 네, 군생, 저는 군생을 좋아해서 이런 아이들 보면 무조건 무조건 사랑하고 맙니다. 벤바디스 7,000원이에요. 이 아이도 그 다육이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한두 개는 갖고 있는 바탕에 깔고 가는 아이죠. 자, 살로입니다. 살로. 얼큰이가 나왔어요. 살로. 이 아이도 엄청 빨갛게 물들어요. 자, 지금 순두콧을 보시면은 이 아이가 어떻게 물들드는지 보여질 겁니다. 자, 순두콧 보세요. 이렇게 빨갛거든요. 이 빨간 빛이 손톱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빨개지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 라인 그리면서 빨개지고 있죠? 자, 지금 이 모습도 너무 이쁘잖아요. 네, 이 아이가 빨개지면 정말 환상입니다. 살로예요. 엄청 얼큰이에요. 화분이 12cm 화분인데 꽉 채우고 있죠? 자, 얼큰이 살로 10,000원이에요. 자, 아, 너무 이쁘네요. 그 살로의 입 모양이 굉장히 사랑스럽네요. 너무 크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동그랗게 속으로 말려 들어가서 속으로 다복히 있는 그 모습이 정말 이쁩니다. 살로입니다. 살로 10,000원입니다. 시가는 천원. 이제 시집 못 가고 여기 있었네요. 시가는 1,000원입니다. 입장이 굉장히 두툼해요. 목대도 튼실하고, 여기 속살도 보이네요. 시가는 1,000원, 3,000원입니다. 시가는 1,000원, 3,000원이에요. 이 아이도 웨이브가 장난이 아니에요. 꼬불꼬불꼬불꼬불. 와, 이 라면. 라면 삶아 놓은 것 같아요. 아, 자꾸 배가 고픈가? 먹는 얘기랄까요? 촌스럽게. 자, 블루 웨이브 10,000원이에요. 블루, 그러니까 파란색이겠죠? 웨이브, 저라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구겨놨을까요? 정말, 정말 신기합니다. 블루 웨이브 10,000원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무엇을 표현해야 되죠? 이 아이는 캉캉무이 중에서 혼자 솔로 춤추는 그 여왕 캉캉무이 같아요. 프릴이 제일 대단합니다. 자, 엄청 큰 나이에요. 자,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15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품어서 그 제일 칙칙한 곳에 놓으면은 그곳에 환한 등불을 밝혀줄 그런 타입인데요. 블루웨이브 10,000원입니다. 로스라리아 바이솔이죠. 바이솔. 제가 이 아이 지난번에 소개해드릴 때 바이솔 석부작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바이솔 로스로와 주얼리 바이솔. 이렇게 함께 심어놔도 정말 세트 구성이 되죠. 바이솔들의 매력입니다. 라리아 14,000원입니다. 로즈퀸입니다. 로즈는 장미고요. 퀸 여왕이잖아요. 장미의 여왕입니다. 자, 보세요. 장미의 모습이에요. 그죠? 장미의 모습인데 이 장미를 이루고 있는 이 잎들의 수가 어마어마하죠. 깊음이 한 깊음 합니다. 자, 너무 이뻐요. 로즈퀸입니다. 저 지금 장미의 여왕을 만나고 있어요. 너무 이쁘죠? 이 아이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우아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로즈퀸 많은 분들이 찾으셔서 사장님이 정말 애써서 구워온 아이예요. 로즈퀸 5,000원입니다. 로즈퀸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로즈퀸입니다. 아, 이 아이 하나만 신기는 좀 그렇죠. 되게 무슨 이렇게 합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세개 정도 로즈퀸 5,000원입니다.
마룬힐 나왔습니다. 마룬힐. 지금 12cm 화분을 가득 태우고 있는 마룬힐인데요. 24,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지금 군생인데 6개, 7개 정도 되는 자구를 가졌고요. 이 아이는 셀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고, 그 다음에는 아주 많은, 그렇게 표현한대요. 저도 그래요. 5개까지는 샜는데, 이 아이는 아주 많음이에요. 마룬힐. 자, 이 아이도 아주 많음인데, 수영이 진짜 예쁘네요. 제가 이런 수영 좋아합니다. 이렇게 꽃다발 수영. 여러 개의 꽃이 한무더기. 그러니까 부케 수영이죠. 부케 같은 모양. 이런 수영을 굉장히 좋아해요. 24,000원 마룬힐입니다. 이쁜 나무가 나왔습니다. 짜자잔, 소인재입니다. 이 소인재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아이죠. 이 소인재가 소인재 금이 있고 소인재가 있는데요. 소인재 금은 굉장히 고가품이에요. 이 정도 크기라고 하면 뭐 10만원 정도 갈지도 몰라요. 근데 소인재는 그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소인재와 그 유적고기 비슷하다고도 생각하시는데요. 이 만져봤을 때 끈적끈적한 거예요. 소인재고요. 유적고기는 끈적끈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입장에 보면 이 자그마한 입장에 라인 보이시죠? 아, 가운데, 정가운데 붉은 라인. 아, 소인재입니다. 이 모양의 입장에 중앙에 붉은 라인이 있으면 소인재, 없으면 유적고기고요. 사실 이 그 꽃 모양도 살짝 틀려요. 근데 그림을 말로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되겠죠. 자, 유적고. 아, 굉장히 풍성해요. 한번 재봐야 되겠죠? 자, 18cm, 이 아이는 19cm, 거대한 나무, 소인재 8,000원입니다. 아, 이거 강력 추천하고 싶어요. 소인재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렇게 풍성한 아이로 하나 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시켜줄 아이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닥스핑크입니다. 자, 아름다운 풀과 핑크빛의 물두름이 아주 아름다운 닥스핑크. 너무 아름답죠?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요 장미꽃 한 송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닥스핑크 한 송이 여러분들의 모습, 뭐 한바구치, 한바구슴이 피어날 것 같아요. 닥스핑크 10,000원이고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노란 장미는 볼 수 없습니다. 매직진 골드 14,000원입니다. 주얼리 바이솔. 자, 여러분의 가슴에 흔장처럼 달린 브로치 모습을 하고 있는 주얼리 바이솔 2,000원이고요. 빈바디스 군생입니다. 7,000원입니다. 샬로. 너무 이쁘죠? 그 입장의 속으로 이렇게 물려있는 모습이 정말 이쁜 우리 샬루가 10,000원이고요. 아주 시집간 처녀. 아니, 봄이니까 이제 시집갈 수 있겠죠? 시집가는 처녀 3,000원입니다. 와, 웨이브 퀸이에요. 웨이브 퀸. 저 웨이브 어쩔 겁니까? 이렇게 웨이브가 강렬할 수가 있어요. 강렬한 웨이브. 블루 웨이브 10,000원입니다. 바이솔이죠. 이 엄청난 군생 바이솔 14,000원이에요. 사실 바이솔 이런 아이들 사다가 이거 그 나눠서 심어도 아이들이 잘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아이 사서 석부작 만들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주얼리 바이솔과 함께. 자, 로즈킨입니다. 로즈킨 5,000원이에요. 아, 너무 아름답죠. 정말 장미 모습인데 그 포스가 넘치는, 여왕의 포스가 넘치는. 아, 이름은 어쩜 이렇게 잘 지었죠? 로지킨 5,000원이고요. 자, 부케 모양을 갖고 있는 마루님 24,000원입니다. 그리고 소인재 8,000원이에요. 이 소인재는, 소인재 없으신 분은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세요. 소인재가 이렇게 풍성한 이런 아이가 8,000원이라니 정말 득템입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에 드신 아이 있다면 품으셔서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셨다가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5만원 만드시기 어려우시면 사장님께 일단 오늘 품고 싶은 아이들 장바구니 좀 만들어주세요 해서 주문하시고, 또 다른 품고 싶은 아이가 있으면 주문하셔서 5만원 만드셔서 택배비 무료로 받으시면 돼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